진짜 가성비, 가격 대비 엄청난 구성을 자랑하는 친구예요. 아, 힙팬 무조건 가능합니다. 아, 얘는 잘 뽑았어. 이 발색이 왜 이렇게 좋아요, 진짜. 아, 이건 웜톤 분들이라면 쟁이세요. 쟁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요즘에 화장품 브랜드에서 신상 섀도우 팔레트를 엄청 많이 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우리 몰랑이 분들이 손쉽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격 대별로 비슷한 제품들끼리 모아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아랑이 추천을 하는 신상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하나씩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1만원대 제품이 등장을 했습니다. 1만원대라고 하면 다들 아 4구나 6구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진짜 1만원대인데 99 섀도우 팔레트가 출시를 했더라고요. 휘의 아이 팔레트 글래스와 봄과 여름입니다. 정가는 2만원인데요. 할인가로는 16,000원이나 15,200원대까지도 제가 가격을 봤거든요. 완전 저렴한 가격대로 만날 수 있어서 진짜 가성비, 가격 대비 엄청난 구성을 자랑하는 친구예요. 봄과 여름 두 가지 컨셉으로 출시를 했는데 딱 각각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봄은 웜톤 분들이 사용하기 괜찮고 여름 컬러는 쿨톤 분들이 사용하기 괜찮아서 각각 퍼스널 컬러 맞춤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저는 오늘 피에 여름을 사용을 해가지고 좀 화사하게 핑크 컬러로 조합을 해봤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섀도우 팔레트가 피 팔레트인데요. 일단 엄청 아담한 사이즈예요. 다른 팔레트들은 크기가 커가지고 휴대성이 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 쓰지 못해서 조금은 아쉬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피 팔레트는 가질 건 다 가졌지만 앙증맞은 사이즈로 아 힙팬 무조건 가능합니다. 요 정도로 가성비로는 진짜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줄만 봤을 때는 무펄 구성으로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줄은 글리터로만 조합이 되어 있어서 애교살을 밝혀 주거나 눈에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데일리 글리터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줄은 조금 더 무드 있는 음영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뮤트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팔레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가운데 있는 글리터를 엄청 세심하게 비교를 해봤거든요. 일단 입자가 엄청 곱고 한 가지의 색상만 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컬러를 동시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글리터가 그 백화점에 있는 그 스페이스 카우보이랑 되게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입자가 완전 찬찬찬찬찬찬찬찬바리로 일단 입자가 엄청 곱고 이게 글리터가 약간 소금펄로 얇게 쪼개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섀도우 글리터 볼 때 건조하고 퍼석퍼석거리는 글리터들은 수분감이 부족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얘가 좀 날아가거든요. 얘는 일단 젤리 같은 텍스처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봄 팔레트 구성을 확인해보면요. 오렌지, 골드, 쉬머, 가장 짙은 브라운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있는 글리터는 샴페인 글리터로 눈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화려한 글리터가 같이 섞여 있고요. 음영 컬러는 아이라인을 풀어주는 딥 브라운까지 정확하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하나로 메이크업 전부 다 가능하고요. 다음은 여름 쿨톤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여름 팔레트입니다. 쿨한 느낌의 핑크 컬러인데 가운데 있는 젤리 글리터는 밀착력이 정말 좋아서 핑크, 퍼플, 오로라빛이 적당하게 섞인 글리터 감을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아래는 애쉬빛이 살짝 뮤트하게 섞여있기 때문에 아이라인을 풀어주거나 애교살 그림자를 넣어주는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2만원대 섀도우 팔레트를 추천을 해볼게요. 바로 누구누구 짜자잔! 홀리카홀리카의 마이페이브 바이브 아이 팔레트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머추어 피치는 코랄과 핑크 컬러고요. 라이프 베리즈 컬러는 베리와 퍼플 핑크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팔레트 는 99도 아니고요. 12구인데요. 정가는 3만원인데 할인가로 봤을 때는 2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가성비는 정말 훌륭해요. 대신 단점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팔레트 자체가 크다 보니까 집에서 사용하기엔 너무너무너무 괜찮은데 이제 야외에 들고 나가거나 여행용이나 출장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크기 부분이나 무게 부분에서 아쉽기는 해요. 2만원대 12구 팔레트니까 일단 합격이고요. 제가 발색을 했을 때도 굉장히 보슬보슬
포슬하게 밀착력이 약간 부들부들하게 발색이 되는 게 느껴져요. 입자를 그만큼 얇게 얇게 쪼갰기 때문에 눈에 끼임이나 가루날림이 굉장히 적어서 만족도가 높았고요. 무펄, 쉬머, 글리터 그리고 가장 짙은 아이라인을 풀어줄 수 있는 컬러까지 정말 놓칠 거 하나 없이 구성을 너무너무 잘 잡았고요. 채도가 적당하게 올라와 있어서 옅게 발색을 해주면 뮤트한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진하게 발색을 해주면 포인트감 있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그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데일리부터 약간 포인트 메이크업을 줄 때까지 전부 두루두루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글리터감을 봤을 때도 글리터가 입자가 너무 큰 글리터가 없이 적당하게 데일리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쉬머 글리터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점이 조금 더 아쉬울 수도 있는데 입자가 굵은 약간 포인트 글리터들은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말하면 단점일 수도 있고 완전 데일리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장점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가장 처음으로 머추어 피치 컬러는요. 과즈 핑크 코랄 피치 브라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음영으로 넣는 컬러랑 애교살에 사용하는 글리터까지 전체적인 조합이 진짜 아 예뻐. 가장 아래쪽에는 딥 브라운 세 가지 컬러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놓칠 거 하나 없이 아이라인을 풀어주거나 음영을 넣어주거나 애교살 그림자까지도 충분히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컬러 조합이고요. 발색도 괜찮고 컬러 구성도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요. 첫 번째 줄은 하이라이트 컬러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컬러들은 이제 음영이나 포인트 컬러 넣어주고 가장 딥 브라운까지 구성이 아 얘는 잘 뽑았어. 너무너무 잘 뽑아서 진짜 제가 잘 산 섀도우 팔레트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이제 쿨톤 분들을 위한 섀도우 팔레트예요. 얘는 라이프 베리즈예요. 핑크, 퍼플, 뮤트, 베리 컬러의 조합으로 봄 웜톤부터 여름 쿨톤 분들까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조합인데요. 컬러 스펙트럼을 진짜 넓게 잘 사용을 했어요. 보통 여름 쿨톤 분들의 섀도우 팔레트라고 하면 너무 퍼플만 들어있거나 핑크만 들어있으면 진짜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름 쿨톤 팔레트는 왜 다 핑크만 있고 퍼플만 있어? 이렇게 리뷰를 한 적도 있는데 얘는 적당하게 컬러 스펙트럼을 너무 잘 잡아서 컬러 쉐이드를 초이스할 수 있는 넓이 가 진짜 다양해요. 흰기 살짝 섞인 뮤트한 느낌을 잘 뽑아가지고 애교살을 밝혀주거나 하이라이트 쓸 수 있는 컬러 일단 합격. 그리고 가운데 있는 컬러들은 약간 베리, 퍼플, 핑크 이런 거 살짝살짝 섞어줘가지고 충분히 애교살 아래 포인트 주거나 음영 풀어주기도 괜찮고요. 가장 아래 있는 컬러들은 뮤트한 느낌의 애쉬빛이 아주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라인을 풀어주기도 괜찮아서 이 팔레트들은 확실히 쿨톤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팔레트로 일단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제 가장 마지막은 3만원대 섀도우 팔레트를 추천해 볼게요. 클리오의 프로 아이 팔레트도 제가 소개를 해보는데 얘는 정가가 3만원인데 할인을 해도 2만원대 후반대인가 3만원대로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3만원대로 소개를 해보고요. 아 역시 클리오는 발색력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발색력 왜 이렇게 좋아요, 진짜. 앞에 비교했었던 섀도우 팔레트랑은 뭐 발색력이 게임이 안 돼요. 너무 압도적 승리입니다. 아, 역시 클리오는 발색감이 미쳤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잘 만들었다, 얘네들. 가장 높은 발색력을 보여줄 만큼 진짜 잘 뽑았는데 하이라이트 컬러, 애교살 밝혀줄 수 있는 컬러, 가운데는 포인트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가장 짙은 아이라인 풀어주는 음영 컬러까지 컬러 조합을 알차게 넣었고요. 근데 항상 아쉬운 점이 있는 게 클리오는 이 글리터의 입자들이 약간 퍼슬퍼슬하게 조금 돌아다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입자가 너무 극단적으로 커서인지 저는 활용도가 조금 낮았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눈이 완전 크시거나 글리터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좋아할 것 같기는 해요. 일단 14호 한남동 아틀리에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컬러 구성을 보면 핑크, 모브, 퍼플, 뮤트 브라운의 조합인데요. 글리터 먼저 소개를 해보자면 화이트 글리터, 그리고 오렌지 글리터, 그리고 퍼플 글리터 세 가지로 조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왜 약간 그 오렌지 같은 글리터를 넣었는지 아 이거는 발색을 해봐도 약간 아이러니하기는 하더라고요. 위에는 약간 핑크로 뽑은 것 같고 아랫줄은 퍼플로 뽑은 것 같아서 컨셉 하나는 잘 잡았는데 글리터가 조금씩 아쉽기는 해요. 아랫줄에 있는 글리터 퍼플 컬러는 발색을 해봤을 때 입자가 너무 굵어가지고 저같이 눈이 조금 작으신 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요. 그 점을 빼고서는 정말 완벽한 제품이기는 해요. 하이라이트
화이트 컬러나 발색력, 밀착력이 진짜 진짜 좋아가지고 한 번에 아이 메이크업 확실하게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팔레트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은 캔버스 윗봄 햇살이에요. 이건 제가 평소 데일리 메이크업에서도 보여드리고 제가 웨딩드레스 투어 할 때도 이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했잖아요. 적당하게 오렌지, 코랄, 핑크, 브라운까지 아 이건 웜톤 분들이라면 쟁이세요. 쟁이세요. 완전 추천드려요. 약간 당근 같은 기도 하고 핑크도 살짝 섞여 있어가지고 아주 환장할 정도로 정말 괜찮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쿨톤 팔레트보다 이 글리터 조합이 더 마음에 들어서 이 캔버스 위 봄 햇살은 글리터도 칭찬을 하고 싶고요. 가장 짙게 아이라인 풀어주는 컬러도 살짝은 브릭 브라운 색상으로 컬러 음영도 예쁘게 잘 풀리긴 하더라고요. 웜톤 팔레트 중에서는 가장 먼저 뜯어서 사용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서 혹시라도 웜톤 팔레트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도 한번 써볼 수 있다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상 섀도우 팔레트를 컬러별로 비교도 해보고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추천도 해보고 가격대별로 나눠서도 추천을 해봤는데요. 예쁘게 메이크업하고 외출하고 싶잖아요. 고민 없이 섀도우 팔레트 골랐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더 보고 싶은 영상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알아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